대법원이 법적 공방을 벌이던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점포 임대 유예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상인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하도 상가 양도양수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27일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지하도 상가 임대차 연장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하도 상가가 공유 재산인 만큼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상인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10여 년, 15년 동안 인천시가 방치하다가 조례 개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 2006년도에 그런 상인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한 10여 년 동안, 15년 동안 이 상인들한테 양서양도 금지고 뭐 좀 알린다든가 뭐 개도론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네. 충격이 안 클 텐데. 2019년까지 관습적으로 허용되었던 점포 양도 양수에 대해 인천시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자 뒤늦게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인천시의회와 법적인 공방을 펼쳤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상위법 위반을 인정하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천시는 행정조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상관명에 분석해서 당첨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내부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생존권과 연관 있는 만큼 인천시가 향후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